공인중개사는 안 죽어. 6개월 공부했다 그래서 무리했다 그래서 안 죽으니까 절대. 하여튼 저 그 뭐 건강 생각하지 말고 해. 날 새지는 말고 잠자면서. 자,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97번 문제는 255페이지 96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일단 거기 254페이지 그 95번하고 96번 중에 그 둘 중에 몇 번 문제에 거기 95번 문제는 별표 놓고 한번 다시 봅니다. 다시 보시고 자, 255페이지 97번 지상권 얘기입니다. 틀린 거랬어요. 일단 용익물권은 뭐예요? 목적과 범위는 그 필요역상이에요. 그 지료는 이미 쌍받고 거기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그랬는데 무조건 거치든 말든 간에 일필지 일부에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부동산 일부, 지상권 있다, 용익물권 있다.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다. 자, 농지에 전세권 등기만 안 되지 농지에 지상권 등기 있다고. 존속기간을 불합정기간도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3번이다. 근데 지역권 등기 틀린 거 그랬는데 지역권도 뭐예요? 목적범위 꼭 써야 돼, 1번. 근데 유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 등기 없이 이전된다. 지역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가능하다죠.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권자가 의무자고 유역지 소유권자가 권리자고. 그 다음에 거기 그거 나오죠? 아까 봤죠? 단독신청할 때. 거기 4번 지역권 설정 등기시 그 유역지 지역권 동그라미. 유역지 지역권이라고 그 지역권 뒤에 설정이란 말이 없죠? 그 등기관이 뭐 하는 거이고? 직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있죠?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유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을 때 자 유역지가 있고 뭐라고 이게 유역지가 있고 뭐예요? 승역지가 있을 때 자 유역지 소유권자가 아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자기 권리 범위 내에서 어디 승역지 승역지 지역권자나 그 다음에 전세권자나 임차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가는 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99번에 전세권 등기 오른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자, 전세권에 있는 이전 등기는 뭐예요? 자, 등기 목적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 아니면 다 부기 등기예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등기관은 전세권 등기 할 때는 전세금 반드시 써야 되죠? 근데 3번이 틀렸어. 왜? 존속기간은 임의적이에요. 반드시가 아니라 임의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 공유지분에 전세권 등기 없다고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당연히 있다고 너무 기본적인 거죠 문제 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00페이지 보시면 10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별표합니다 왜 별표하냐면 이건 뭐 때문에 거기 그 답 때문에 그런데 일단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전세금이라고 하는 뭐예요? 전세금을 돌려대는 채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세 목록을 뭐예요? 부동산이 다섯 개일 때 공동 담보 목록 하듯이 부동산이 다섯 개 이상일 때 공동 전세 목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세금 돌려달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전세권이 있다. 그 다음에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등기할 때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고 당연하고. 자, 원인의 위약금이 약정 나오죠? 약정 동그라미, 약정. 그래서 우리가 필요적 계상은 뭐예요? 전세금이라든가 목적인 범위고, 위약금의 약정은 임의적 상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자, 거기 틀린 거,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뭐예요? 채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면 전세권은 없어졌죠? 뭐만 살아있어요 지금? 전세금 돌려는 채권만 상처하죠? 원래는 분리처분하지 못하는데 전세권이 뭐 했으니까 소멸됐으니까 뭐만 돌려달라고 전세금만 돌려달라고 전세금에 반한 뭐예요? 전세금 반한 채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그 이전 저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 하려면 전세권이 뭐 한다면 하라는 게 이거 소멸된다면 하라 하죠. 그 전에는 뭐하고 뭐가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전세금하고 자 전세권하고 전세권 채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4번에 절대 뭐라고 자 전세권이 뭐하기 전에는 소멸되기 전에 뭐예요? 전에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한다면 하라고 소멸한 후에 하라는 거예요. 자 소멸한 후에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양도액이 얼마인가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0번을 별표해주시고 101번 있죠? 101번 거기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좀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일단 거기 그 101번을 별표합니다. 거기 뭐라 되었냐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얘기 나오죠? 그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뭐냐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쌀을 빌렸어요. 그 쌀을 빌렸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쌀을 빌린 채권은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등기할 때는 그 쌀값을 쓰라는 얘기, 쌀값을. 왜? 그러면 나중에 뭐예요? 자, 존속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뭐예요? 이 채권자는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쌀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이고. 쌀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다. 요구하는 게 채권이니까. 그래서 여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얘기냐면 뭘 빌린 거라고 쌀 빌렸다는 게 쌀. 돈 빌린 게 아니라 쌀 빌렸다는 게 그 얘기지. 그다 저당권 있는 게 할 때는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 뜻을 왜 그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니까 이전한다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의일 때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 표시 꼭 해야 되죠? 채권액 써야 되고 무조건 채무자가 누가 써야 되는데. 4번이 답이다. 왜? 부동산이 3개예요. 부동산이 5개예요. 5개 이상일 때, 자, 공동담보목록을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작성한다. 그 다음에 5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한 저당권의 일부 전등기 할 때 등기관은 그 양도액을 써야 되겠죠? 4번이다. 자, 102번 문제 담보물건 등기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는데 그것도 자, 102번도 별표하고 봅니다. 102번도 별표 보는데 뭐라 썼어요? 담보물건에 틀린 거 모두 그랬어. 틀린 거. 자, 유치권의 성립이나 이전에는 그 설정 등에 이런 게 요하지 않는다. 왜? 유치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답이 아니야. 1번과 2번은 뺍니다. 그러면 이제 3번, 4번, 5번이 답인데 거기 3번과 4번은 3번과 니은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은은 당연히 뭐예요? 틀린 거예요. 왜? 거기 일필지 토지 특정 일부 나오죠? 특정 일부는 뭐예요? 용의물권이 있다, 저당권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니까 니은 들어가겠지. 그럼 디귿이냐 미음이냐 이게 디귿이냐 미음, 디귿이냐 미음이냐 이게. 어? 그러면 거기 자 거기 뭐예요? 자 거기 니을 보면 근저당등기 할 때 채권액과 채권의 채무자는 반드시 써야 되죠? 근저당등기는 존속기간은 그러지 않다. 그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을이 들어가면 안 돼. 어? 아 이게 뭐야? 아 3번과 4. 아 디귿이냐 미음이죠? 니을은 틀렸고 그게 미음이냐 얘기죠? 그 디귿 저당권을 담보로 채권을 뭐예요? 저당권을 담보로 한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할 때 그 저당권 등기 질권 부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도 안 되지. 부기등기를 해야지만이 질권효력이 저당권에 미치지. 자,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자,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1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채권액이 얼마? 7천만 원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한테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 돈 갚으라 요구하는 권리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이 병이라는 사람 이 등기 아래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질권이라고 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효력이 미치는 거지.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질권 효력이 미치는 거 당연히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안 해도 미친다라면 틀리니까 디귿이 들어가니까 몇 번이 답이라는 얘기니까 3번이 답이잖아. 자, 그 다음에 103번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 그 미음번에 근저당권 등기 원인으로 계약을 자, 그 설정 계약을 기재하고 기본 계약 내용은 뭐예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원인으로는 뭐예요? 그 설정 계약하고 그 본인의 기본 계약 있죠? 기본 계약은 뭐니까 그 기초 계약 있죠? 그런 거 그 얘기야 지금. 뭐 약소금 지급 계약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자, 그다음에 103페이지 103번 보시면 옳은 거 모두 그러죠. 옳은 거. 자, 이건 이제 필요적 계산이 이제 그 가장 기본이죠. 거기 103번 거기 별표합니다. 그 필요적 계산이 진짜 기본이니까. 자, 기억의 지상권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설정 목적과 범위는 지로 x, 지로 x. 지역권은 뭐예요? 자, 승역지와 설정 목적과 범위 유역지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빼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답이 아니고 5번은 답이 아니고 1, 4, 5번은 답이 아니고 2번 아니면 몇 번이 3번이죠? 니은 디귿이냐 니은 니을 미음이냐 할 때 미음 보더라도 채권하고 변제기는 임의적 사항이에요. 답이 몇 번이니까 2번입니다. 변제기는 임의적 사항 변제기예요. 그래서 여기 미음번에 저당권의 변제기 빼고 니을번의 임차권은 뭐예요? 존속기간 뺍니다. 차임만 뭐예요? 필요적이고 디귿 맞고 전세금의 절정 범위 맞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104번 문제, 뭐에 관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자, 거기 그 104번은 뭐예요? 104번은 자, 등기관이 일부 전등기 할 때 지분 기준을 기재하죠. 그다음에 2번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된 경우 그 등기 기초와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주택 임차권의 등기 명령은 존속 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용익 물권과 용익성 있는 임차권은 존속 기간이 끝나면 권리가 항상 소멸해요. 그 소멸한 권리를 대치초로 해서 이전 등기할 수는 없어요. 어? 자, 그래서 거기 절대 임차권의 등기 명령이라는 것은 존속 기간이 끝나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등기를 기초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는 채권 담보에 저당권 등기할 경우에 아까 그랬죠? 채권의 평가 약세라 그랬죠? 쌀 빌리라고 해서 쌀 빌리기에서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액을 꼭 써야 되니까 그 쌀값 적어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지역권 등기나 승역지 소유권의 공작물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한다, 약정.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구분 건물 신축에서 양도할 자가 건물의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해 이전하기로 약정할 때, 현재 구분 건물 소유 명의가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써있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에요. 보통 건축업자들이, 자, 뭐예요. 건물 빨리 짓고 등기 마치고, 분양해야지만 이 돈 적이 하니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뭐 한 2, 3년 후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하니까 이 대지 사용권의 사후치 등기예요. 자, 몰라서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자, 거기 105번에 구분 건물에 관해 틀린 거 나오죠? 자, 구분 건물 어렵다니까요. 틀린 거 얘기했는데 거기 1번에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한다. 말도 안 돼요. 왜?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은 아예 등기가 안 되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에만 두니까 갑골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귀약상 공용 부분은 아예 등 아 그 표제에만 두니까 뭐가 안 된다? 득실 변경이 안 된다. 그다. 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에 따른다. 왜?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더라도 반드시 구분 건물을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다음에 거기 4번과 2번은 같은 개념이다. 구분 소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뭐예요? 처분할 수 없다. 2번은 긍정문이고 4번은 부정문이다. 자, 그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자 전환에 속하고 그다음에 자, 거기 106번에 대지권의 등기가 경제된 후에도 허용되는 등기 있죠? 그래서 그랬죠. 대지권 등기 후에 건물만 토지만 뭐예요? 용익물권이 있다. 여기서 용익물권이 뭐가? 뭐가 용익물권이? 106번의 답이 뭐예요? 용익물권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3번이죠? 그 3번이 답이에요, 그게. 어?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면 무슨 물건? 용익물권이에요. 대지권 등기 후에 가능하다 하면 용익물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7번 별표합니다. 별표 두시고 107번을 별표 두시고 설명 좀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일단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가 아닌 뭐예요?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임차권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네 가지 있죠? 자, 이래서 자,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보게 되면 어디 이렇게 뭐예요? 토지가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자, 이 땅 위에다 건물을 구분 건물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가 이 땅 소유권자가 질 수 있어요. 분양하게 되면 이 땅 뭐예요? 땅에 이 건물의 구분 건물 소유자가 갖는 땅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이 소유권자가 줬으니까. 그 만약에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고 분양하면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땅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땅의 권리가 소유권보다는 지상권이 더 아파트 가격이 싸겠죠? 빌라가. 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있고 임차권 있죠? 이 전세권 임차권에서 뭐가 있습니까? 이 건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분 건물 소유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는 소유권도 있지만 지상권, 전세권 뭐가 있다는 거니까. 임차권 이렇게 네 가지 권리가 있다. 그다음에 2번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하고 권리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 뜻 등기한다 그랬죠? 등기관이 시권으로 어려요. 그 신청 받아서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뭐예요? 집합 건물이 있을 때. 자, 집합 건물이 있을 때 어디에 이 건물 등기부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 101호, 1025, 1025, 2015 있죠? 갑골구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등기하죠? 이렇게 대지권 등기하면 신청받아서 하면 이 땅 등기부 토지 등기부 어디에? 갑구의 1번에서 소유권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의 지상권이 대지권이다. 이게 이건 직권으로 대지권 뜻등기한다는 게. 그다음에 자 거기 3번에 대지권 뜻등기가 돼 있으면 토지의 저당권 등기 못하고 이전 등기 못하고. 4번에 대지권 등기할 때 이후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에 등기하죠.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얘기하면 뭐예요? 이전 등기 못한다. 아까 가능한 건 무슨 물건? 용의 물건만 가능하다니까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108번 거기 자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해서 합병 등기 신청하고자 한다 쓰였죠. 자 108번 별표해 두시고 자 그러면 거기 그 합필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에 있죠? 아까 그래서 합필 얘기가 나오면, 합필 얘기 나오면, 가능한 거, 등기법은 가능한 거 두 가지. 뭐예요? 거기 1번이 답이에요. 왜? 그 2번의 뒤에 전세권. 그 다음에 4번과 5번의 전세권, 지상권 나오죠? 자, 그러니까 그 2번과 4번, 5번은 용익물권이고, 그 3번은 뭐예요? 용익물권 아니지만 저당권이 나왔는데 앞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등기 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그건, 자, 순위 변동이 없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건 가능해요. 근데 1번에 뭐예요? 가압윤이, 가처분이, 이거 안 돼, 무조건. 어? 그래서, 자, 가능한 건 무슨 물건? 용의 물건. 두 번째 뭐예요? 예배가 저당권인데 저당권 앞에 무슨 말이?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09번 문제는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자, 1번은 당연히 뭐예요? 건물 구조가 바뀌었으면 대장부터 먼저 고쳐야 되죠? 그래서 선 등록 변경을 먼저 하고 그 건물 구조가 시멘트 벽돌에서 철근이 바꿨으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고치고 변경한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때는 등기명령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랬어요? 등기관이 직권한다. 3번 건물의 면적이 변경됐을 때는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예요. 표제부는 무조건 뭐라고? 주등기다.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다. 그 다음에 4번의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등기 뭐라고?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 이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하면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그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그 등장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이 명인의 표시 변경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는? 단독. 또 하나는? 부기 등기 이런데 부기 등기. 아, 그 앞에서. 여기는 지금 여기 명의자 표시 변경 공동이 아니라 단독이지. 앞에 여러분 만약에 주등기 부기등기 할 때 등기부상에 그런 저기 보세요. 여기 2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28페이지 보면 거기 49번 문제 있죠. 228페이지 49번 거기 부기등기 할 때 거기 보면 거기 1번에 명의자의 개명으로 표시 변경하죠? 거기 나왔죠? 1번에 명의자의 표시 변경, 부기 등기. 그 다음에 50번 문제, 1번에 소유자의 주소 변경, 명의자의 표시 변경 나오죠?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고? 단독이고, 하나는 뭐예요? 부기 등기,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이런 것만. 그런 걸 잘, 그 기본 등기 명칭을 잘 그 기억해 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게 나중에 눈에 들어올 날이 있다니까. 그 눈에 들어오면 뭐예요? 갑자기 자기가 흥분을 해. 아, 나 진짜 뭔가 되는 것 같구나. 그런 게 눈에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게 중복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게 뭐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항상 그 명칭을 잘 보라는 게, 보존등기, 이전등기, 명의자의 표시변경등기, 말소등기 뭐예요? 이렇게 설정등기 이런 걸 잘 눈여겨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다시 260페이지 다시 보시면, 자 단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 구조가 바뀌었으면 종전권 말소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61페이지 110번 문제 옳은 거 자 옳은 거 보지 않는 게 자 옳은 거 보시면 자 거기 일단 권리의 말소 등기는 뭐예요? 공동이 원칙이에요. 항상 공동이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뭐예요?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말도 안 되지. 재권 판결 받아갖고 해야지 전세금 반환 행사 이런 거 없어졌어요. 항상 뭐예요?
자, 이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 이 사람이 행방명이 됐으면 공시체고해서 재권 판결 받았고 단독이다. 그 다음에 갑을병순으로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의 소유, 을의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할 때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의 병의 승낙, 말도 안 돼요. 병은 을이 말소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해 가등기와 본등기할 경우에 가등기 후에 된 근저당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에게 직권 말소하겠다고 통지한 후 소정의 뭐예요? 기간을 기다려 직권 말소한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절대무효 있죠? 절대무효.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을 절대무효일 때는 이 절대무효를 등기관이 뭐 하는데? 직권 말소하는데. 자, 우리가 뭐예요? 선통지 후말소 있죠? 후말소. 자, 이거는 선통지 후말소는 농지의 전세권 등기 돼 있죠? 그런 건 선통지하고 후말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등기한 중간 처분 등기, 중간 처분 등기, 등기 뭐예요? 이외 뭐예요? 이외 말소는 뭐예요? 말소 등기는 자, 선통지 후 말소라는 거. 먼저 말소하겠다고 통지하고 뭐예요? 후에 말소한다. 그런데 자, 선말소 후통지 있죠? 자, 이것은 뭐예요?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처분등기다. 이 중간처분등기는 통지하는 거 없어요. 무조건 뭐부터 먼저 하고? 말소를 먼저 하고 나중에 통지해줘요. 선말소 후통지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틀렸다고 4번에? 자, 통지한 다음에 뭐예요? 통지한 다음에 말소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하고? 말소를 먼저 하고 통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답이겠죠. 왜 등기 신청할 권리가 실체법에서 허용되지 않을 때 불구하고 착오로 완료했을 때 직권 말소한다. 그 다음에 111번을 별표합니다. 111번을 별표해두시고 자, 말소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게 모두 몇 개냐 써있죠? 모두 몇 개냐. 이게 사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말소 등기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회복 등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등기된 건물이 화재로 없을 때는 그건 뭐예요? 그건 멸실 등기예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지상권자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등기의 일부를 불균선 지우는 것은 뭐예요? 말소등기가 아니에요. 맞죠? 왜? 이건 변경등기지. 그 다음에 환매권의 권리취득을 등기할 때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써있죠? 직권 말소해. 그래서 몇 개? 몇 개 맞아 이거? 일단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래서 거기 말소등기를 말소에 허용되지 않고 2번 안 되죠? 그러니까 디귿법 뭐라고? 자, 디귿하고 니을하고 미음 세 개가 맞아요. 답이 3번이에요. 응? 세 개가 맞다. 디귿 공동, 니을 말소등기가 아니다. 병역등기다. 세 개가 맞다. 이걸 왜 다시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모두 몇 개인가 이거 우리는 자주 나오지 않대. 갑자기 나왔을 때 당하지 말고 다시 보자. 자, 112번. 자, 112번 중요하다. 별표해두시고 112번 중요하다. 자,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이거? 틀린 거, 말소등기 틀린 거랬죠? 말소에 관한 설명 틀린 거래서 말소등기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말소등기 기존 등기가 원시적 후발적 원인에서 등기사항의 전부로 부족하게 요건을 한다. 맞고,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되니까 무조건 등기관이 뭐하고 있고? 직권 말소하고. 피담보 채권, 4번 피담보 채권 소멸의 이유로 근저당 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를 추가하는 근저당 변경등기도 변경등기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고 직권 말소예요. 왜? 주등기를 말소해버리면 부기등기는 필요 없으니까 직권 말소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말소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란 등기 말소인에서 손해 볼 입을 의뢰가 있는 것이 등기부상의 뭐예요? 등기부상의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연결된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주고 뭐예요? 돈 주고 저당권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에서 저당권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도 이해관계를 취급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113번 등기관의 직권을 말소할 수 없는 것 돼서 거기 자 동그라미 위조가 보이죠? 위조 동그라미 위조. 위조가 보이면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뭐 하면 안 돼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조가 보이면 뭐라 그랬어요?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 하니까? 유효하니까.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고? 말소할 수 없다. 자, 114페이지 가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가등기 별표합니다. 가등기 꼭 별표해 주시고, 가등기 별표해 주시고.
옳은 걸 못 옳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자, 가청체와 권식이는 소버릇이라 한다. 가청체 권식이. 가청체, 가등기는 청구권 때문에 했는데 청구권은 뭐예요?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로 이 청구권의 장래 확정될 거, 가등기 할 수 있다. 기억이 옳다. 1번, 2번, 3번 중에 답이다. 그러면 니은은 물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가청체, 가하청체 청구권은 채,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니은 물권적 청구권 안 되죠? 기억은 들하고 니은은 빼라. 1번, 1, 2, 3번 중에 니은 빼라. 2번 아니면 3번이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등기에 보존된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이전등기 부기등기한다. 디귿 맞고 미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미음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를 의구해야 한다. 당연하죠. 답이 몇 번이다? 이게 3번이다. 그죠? 이해했죠? 가등기는 갑골구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가등기 관한 설명은 옳은 것만 고르라. 아니고,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래서 거기, 자, 일단, 거기, 옳은 거 묶은 건, 자, 거기, 그, 가등기 대 일부 지분에 관해서, 그 일부 자기 지분 얘기죠? 본등기 딸 있죠? 자기 지분 본등기 딸 있죠? 예, 네, 옳은 거, 기억 옳고. 자, 근데 임차권 변동, 가등기, 니은도 옳죠? 1번이 답일 것 같다. 왜? 거기, 그, 가등기를 3단계 양도할 때 이전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말도 안 됐지. 응?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거기, 그, 니을 번에, 자, 보세요. 슬퍼보세요. 토지, 거래, 허가서. 자, 토지 거래 허가서를 언제 냈느냐 하게 되면, 자, 거래, 매매 거래 이전등기. 지 뭐라고? 지상권. 가하무니까 가등기. 몇 개? 세 군데.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 이전등기. 자, 토지 거래. 거래 이전등기. 따라해보세요. 거래 이전등기. 거래 이전등기. 지 지상권. 가 가등기. 요 세 군데만 이거 내는 거야. 토지 거래 허가서를 언제 내냐면, 토지 거래서를 언제 내냐면, 뭐 할 때? 매매 거래 이전 등기 할 때, 지 지상권 등기 할 때, 가 등기 할 때 내는 거예요. 그거 외우라고, 지금 이거. 토지 거래 것을 언제 내는지 고민하지 말고, 언제 낸다고? 토지 거래, 매매 거래, 유상 거래, 거래 뭐 할 때? 이전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지 뭐라고? 지상권 등기 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가 등기 할 때.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 나와서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서 나오고, 가 등기 나오면 내는 거래니까. 이따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언제 낸다고? 요 세 군데. 뭐라고? 거래 뭐라고? 이전 등기. 지 뭐예요? 지상권 등기 할 때. 가 뭐라고? 가 등기 할 때. 요 세 군데 때 내내니까. 근데 그러면, 그 외우는 게 낫지. 그 언제 낼 건지 고민하고 있으면 그 고민하는 시간이 더 아깝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 봐갖고 뭐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 나와갖고 뭐예요? 가 등기 나왔는데 허가서 첨부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리지 무조건. 가 등기 나오면 무조건 있다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 가다가 그래. 거래 등기 지 지상권 가 등기. 끝.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가등기 할 때는 뭐 내는구나. 허가서 내는구나. 이렇게 보잖죠.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116번 가등기에 대해서 뭐 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다죠. 그래서 거기 자 가등기는 뭐예요. 정기조건부 가청체 그 다음에 가청체 청구권은 뭐예요. 권시기 권리의 설정 이전 권시 시기부 정기조건부 맞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뭐예요. 아까 가가처 명단이라 했죠. 가등기 명령은 법원의 가처분 명령, 가처분 뒤에 명령 나오면 단독 신청이에요. 자, 가처분 등기가 촉탁이고,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면 명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자 단독 신청이다 그랬어요. 가처분 명령하면 단독 신청, 가처분 등기하면 촉탁이고. 그다음에 거기 가등기 신청이 그 가등기 보존할 권리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뭐한다 제공할 필요가 뭐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그 다음에 절대 4번처럼 뭐예요? 4번처럼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면서 가등기 문제의 주소지, 절대 주소지가 아니라 절대 주소지 나오면 틀 무조건 뭐예요? 소재지예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 가등기 문제의 주소지라는 거 없어요. 부동산 뭐라고? 소재지. 항상 우리 시험은 소재지로 나와야지 의무자의 주소지라는 단어 나오면 안 돼. 이건 뭐예요? 항상 뭐라고? 소재지, 그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소재지.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에 관한 뭐예요? 이해관계이니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이니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단독할 수 있다. 옳은 거 5번. 그 다음에 그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1번, 자, 117번 별표 주시고. 물건을 총권 안, 처형되지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자가,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 아저씨가 조카의 승낙을 얻어서 단독으로 가등기 할 때는 인감유명 천발한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에서 순위 보존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 변동 처형권을 양도할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가등기 권리는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가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자, 이걸 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별표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에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했다가, 자, 여기다 2순위로 뭐예요.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 등기랑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얘는 저당권자는 점유를 안 하죠. 양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등기와 본등기에 따라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은 양립,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여기 만약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 해놓고 여기다 전세권 등기 했어요. 동일 범위야. 그러면 지상권 본등기 하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뭐라고? 용익물권이니까 중복되면 안 되죠. 이때는 직권말소예요. 이때는. 근데 이건 저당권이니까 말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 다음에 118번 뭐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다. 자, 옳은 거 별표 주시고. 옳은 건데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가압류가 되었든 가처분이 되었든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번과 2번 마찬가지죠. 가처분 되는 것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가처분 등기는 돈 문제 때문에 아니니까 청구액을 기재할 필요 없고. 거기 4번에 뭐예요? 임차권의 가압류 가능하죠? 소유권의 가압류, 지상권의 가압류, 모든 권리는 다 뭐예요? 가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몇 번이 옳다? 4번이 옳다. 절대 가압류 등기는 절대 뭐예요? 이거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촉탁말소예요. 촉탁말소. 무슨 말소라고? 촉탁말소. 자, 그 1번 있죠? 그 1번, 2번 있죠? 1번, 2번. 1번, 2번, 4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이 됐든 가등기가 됐든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그 이 신청은 뭐예요? 자세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닥쳐. 일단 오늘은 답만지 확인해보고 나중에 정확히 다시 그 오늘 5월, 6월달 있죠? 수업할 때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보세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의는 집행경제 효력이 없다는 것은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 아닌 게 뭐냐면 일단 누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갑과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등기 설정을 했는데 신청했는데 등기를 각하당했다. 이 각하당하면 억울하니까 이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등기를 각하느냐 억울하다라고 신청하는데 그 이의신청은 지방법원 해요. 근데 이의신청서는 자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 내요. 그러니까 그 이의신청은 네 글자니까 이건 지방법원 네 글자죠. 그러니까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면 글자 수가 안 맞죠. 틀린 말이야. 이 신청서는 다섯 글자니까 어디다 내는 거 이거 관할 등기소에 내 다섯 홀홀 짝짝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각하당했으면 그 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보는 등기소에서 이익 없다. 이익 없다 안죠. 우리가 각한 걸 잘됐다 그러면 뭐예요? 상당한 처분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신청서를 받은 상당한 처분하는데 만약에 이유 뭐예요? 이유 없다 그러면 뭐예요? 이유 없다 하게 되면 상당한 처분하고 등기를 받아줬으면 직권말소하고. 자 근데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없다 얘기죠? 그럼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자 이유가 있다 하게 되면 등기 받아주면 되는 거고 상당한 처분 이유가 없다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법원 가서 판단해봐라. 3일 이내 뭐예요? 송부한다죠. 그럼 이 법원에서 뭐예요? 법원에서는 뭐 하기 전에 결정 전에 가등기를 명하는데 가등기를 명하는데 자 일단 집행경제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병합급도 등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순위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뭐예요? 집행전에 가등기를 명해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뭐예요? 가등기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등기를 받아갖고 뭐예요? 2번 저당권 등기 이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집행 등기사무가 정지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사무가.
그래서 그게 1번이에요.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지가 새로운 증거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이 신청은 등기관이 부당한 결정과 처분실을 그때 하는 거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 뭐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이제 2번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관할 지방 부분은 이에 대한 결정하기 전 동그라미 전 등기관의 이익의 뜻을 뭐예요? 부기를 명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이렇게 구분 건물에 자 이렇게 뭐예요? 복도 계단 같은 거 있죠? 이 복도와 계단은 등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구조상 공용 부분을 만약에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해줬다 하게 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인이 왜 이거 보존 등기 받았냐고 이 신청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예요? 이 신청 중이라고 아, 이 결정 전에 뭐예요? 이의 부기 있죠? 이의 부기를 한다는 게 부기 등기. 그럼 딱 이거 보면 아 지금 이 복도와 계단은 뭐예요? 이 신청 중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4번은 필요 없고 4번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기 120번 있죠? 등기관의 처벌에 대한 인청에 대한 설명도 틀린 것 같아서 1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에 동의 없이 동그라미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저당권 이전이 경유됐다면 이거는 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자 유예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인청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뭐예요? 상속등기가 위협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당연하고 그 등기 말소에 관해서 이해관계 3자의 승낙이 첨부되지 않았죠? 1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동의 없이 할 때든가 첨부되지 않을 때는 이건 뭐 실체관계가 부합된 유효할 수 있으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자 채권자 대의는 뭐예요? 대의권자는 이해관계니까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은 권리자 의무자 각하한 것은 당사자만 하는 건데 자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것은 한번 다시 수업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늦은 시까지. 고맙습니다.